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모델의 제품명은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F17 FS706입니다. 이 제품은 무려 8코어 16스레드 11세대 인텔코어 i9-1190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이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사용해봤는데 느꼈던 점을 자세히 전달해드릴게요. 먼저 언박싱부터 진행해야겠죠. 박스부터 좀 게이밍스럽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오픈을 해보면 바로 FX706 게이밍 노트북이 보입니다. 디자인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부에는 사용자 가이드와 이벨가트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정말 뭐랄까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물의 느낌? 저만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딱 게이밍 노트북스럽다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이전에 출시한 제품에서 디자인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좌측에 보이는 TUF 아주 크게 적혀있는데 이건 꽤 괜찮아 보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심심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새로운 로고가 들어갔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로고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로고도 변하게 되는데 트렌디한 느낌으로 잘 변경된 것 같네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로 아주 깔끔하죠. 이걸 다르게 본다면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유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괜찮게 뽑았다고 봅니다. 또 밀스펙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겠죠. 17.3인치의 게임 하기에 좋은 대화면을 가지고 있고 베젤도 하단을 제외하면 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720p 웹캠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쯤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무게는 2.6kg, 두께는 2.4에서 2.52cm로 17.3인치인 것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 램포트, HDMI, 2개의 USB 3.2 젠 1 타입 A, 썬더볼트 포 1개, 3.5mm 오디오 잭 1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하나의 USB 3.2 젠 1 타입 A가 자리하고 있네요. 포트 구성은 사용할 만한 것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겠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인데 두 번째로 성능을 알아보자면 스펙은 8코어 16스레드 11세대 인텔코어 i9-11900H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16GB 램 그리고 1TB M.2 NVMe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이제 쿨링 시스템을 살펴보면 우측과 후면에서 배기를 하고 후면 가운데와 하단 허니콤 그립을 통해 흡기가 이루어지네요. 하판은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부에는 4개의 히트파이프와 3개의 히트싱크, 2개의 쿨링팬으로 구성됩니다. 또 램의 업그레이드, SSD 확장도 가능하고요. 벤치마크도 간단히 돌려봤는데요. 시네벤치 R23에서 멀티 13,165점, 싱글 1,587점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그래픽 점수를 확인해보니까 2,089점으로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게임을 좀 돌려봤는데요. 오버워치의 경우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할 시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140에서 150프레임 정도 나와주더라고요. 오버워치는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플레이 후 GPU와 CPU 온도도 체크해봤는데 GPU는 약 80도 정도, CPU는 83도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오버워치는 잘 돌아가니까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봤는데요.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 시 최고 150프레임, 최저 100프레임, 평균적으로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가 나와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면서 키보드에서 크게 발열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게임할 때 WASD와 숫자키, 스페이스바 그리고 방향키 이 정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약 34도에서 37도 정도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열을 잘 느끼지 못한 게 맞겠죠. 다만 이제 당연히 열이 배출되는 곳은 약 5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열 배출구가 우측에 하나 있어서 마우스 쪽에 거슬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거치대를 하나 놓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 제품에서 만족스러웠던 건 키보드예요. 키보드가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매력적이더라고요. 일단 게이밍하면 RGB 아니겠습니까? 펑션키 조합으로 쉽게 패턴도 바꿀 수 있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게임하기 좋은 연출을 할 수 있고 게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데 WASD가 눈에 띄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만족스러웠고 전멸은 역시 F전멸인데 혹시 D전멸 쓰시나요? 방향키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키라 이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또 마우스보다 방향키로 자주 화면을 이동하는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프나 위치 고정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페이스바는 좌측이 엄지로 누르기 쉽게 제작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게임하면서 다급한 상황에 누르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F1부터 F11을 보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와 똑같이 중간중간 사이가 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동, 위치 이동
이동 등을 컨트롤할 때 일반적인 데스크탑을 사용했던 그 느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좀 키보드에서 게이밍을 잘 알고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로크가 1.8mm로 상당히 긴 수준이에요. 그래서 키감도 누르는 맛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게이밍 성능을 만족하면서 가격을 잡으려다 보니까 당연히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FHD 17.3인치 144Hz에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IPS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250니트, sRGB 62.5%입니다. 144Hz와 어댑티브 싱크를 보면 게이밍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부드러운 화면을 사용하고 화면 갈라짐 현상을 막아주는. 그러나 화면 밝기가 스펙상 250니트, sRGB는 62.5%, 스펙보다는 실제는 좀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쉬운 수치죠. 밝기는 내부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었지만 색영역이 다른 것들보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색재현이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장드리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만 봐도 좀 바로 느껴지듯이 게이밍에 특화된, 게이밍에 가성비를 더 많이 주기 위해 스펙이 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이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은 기기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프로모션가로 100만 만원 중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서 가격도 충분히 괜찮아요. 요즘 또 그래픽카드가 날리기도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90W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200W의 어댑터가 동봉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디자인도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기타 스펙으로 알아볼 것들은 2개의 2W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그런 스피커는 아니고 평균적인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연결을 제공하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게임을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친구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자주 하실 텐데 팀 게임의 경우 대화를 해야 게임이 잘 되잖아요. 근데 또 키보드 소리나 주변 소리가 이게 장시간 들리면 거슬려요. 야, 바람 소리 누구냐, 콧소리 좀 빼라, 키보드 소리 뭐야,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게 게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이수스의 터프 게이밍 F17 FS706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스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딱 게이밍에 맞는 스펙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 디스플레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구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따르면 화면 크기도 크고 스펙도 좋고 가격도 괜찮게 나와서 구매를 고려하기에 충분히 좋은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FS706 어떻게 보셨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